자, 이렇게 물품 보관소를 활용하면서 반별로 이렇게 테이블을 준비하여서 두고 갈아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잘 놉니다. 이거 10m 보니 좋아하네요, 애들이. 무지개 중령입니다. 애들이 멋지게 놀고 있습니다. 특히 진짜 엉덩이 안전 방지 쿠션이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슝 안 나오는 애들. 그래서 심하고 와 여기는 호수가 없어서 물을 물차로 채웠기 때문에 저 열심히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송풍기 뒤쪽에는 송풍기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전기 부분을 이렇게 봉지로 싸서 걸어놓죠. 자, 요게 10m 풀장의 대형 슬라이드입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 중에 하나죠. 10m의 대형 슬라이드. 아주 여기 되게 좋은. 자, 대형 슬라이드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볼까요? 자, 여기도 역시 엉덩이 방지 쿠션이 아주 멋집니다. 볼까요? 들어옵니다. 자, 좋게 다치자. 계단도 애들이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뒤로 넘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좋습니다. 무지개 대형도 멋지게 행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 또 안성 수영관에 있는 우리 태집사님, 관리집사님의 트랙터를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여기 끼운다 이거죠? 이게 강은 새예요. 안 굽는다 이거지? 네, 여기 위험하네. 이거는 그냥 찢어지겠구만. 여기 걸기도 좀 애매한데. 철근 꽂아가지고. 여기 또 바도 있으니까요. 그냥 묶어놓으면. 아니면 우리가 여기 뭘 대고 대고 그냥 올리면 가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없이 줄도 하지 말고 묶어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하나 대고 여기 올렸다가 박스를 대든지.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안성 수영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태집사님 만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트랙터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좀다가 잘 부탁드리고,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소개할게요.
네가 이거 소개해도 못 잡고요 이거. 알겠어. 원래는 잔디로 바꿨습니다. 매년 이거 뭐 바꿔쓰고 뭐 탈색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잔디였는데 사실 폭이 조금 좁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해줬다는 데 의의를 주고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보니까 뚜껑이 또 신기해요. 아, 이렇게 돼서 원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원터치로 되어 있고 이게 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풀자. 아, 이거는 돌림기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네요. 야, 이게 계속 변하네요. 원터치라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평이 안 맞는 곳은 저기 물이 떴죠? 여기 가득 찼죠? 이런 곳은 밑에 보면은 물을 담으면 이렇게 떠게 돼 있어요. 기울어서.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아무튼 여기도 접히는 이런 부분들 다 수평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신 우리 태집사님. 오늘 저 트랙터를 섭외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놀이 할 때 앞에 잘 돼가지고 활용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실을 좀 저걸로 시켰습니다. 이번 주로 말할 것 같으면 짜파게티 떡볶이도 있고, 와, 여기 오뎅도 있고. 요 각도가 너무 예쁘네. 아, 여기 뭐 먹거리가 좋습니다. 이야, 맛있게 먹어볼까요? 오뎅도 있습니다. 오뎅 뜨끈한 국물 오뎅. 이야, 이걸 막 이제 어떻게 하나. 이야, 이걸 어떻게 철거하나 이런 마음에 지금 자꾸 먹네. 행사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자 마개를 열고 바람을 살짝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기울기 이쪽에 있게 되면 저기가 싹 꺼집니다. 물난리가 나겠죠. 자, 근데 지금 아직 사람이 저기 덜 빠졌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철거 순서는 일단 이거 물난리 나면 안 되니까 송풍기가 들어가 있고 있는 저기 슬라이드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자, 슬라이드 정리를. 자, 바람을 좀 빼고 나면은 한쪽이 살짝 기울어집니다. 살짝 기울어져요. 그러면서 저쪽 벽이 무너지면서 물이 쏟아지는데, 지금같이 이거는 뭐 물을 확 빼도 괜찮은데 물을 확 빼면 안 되는 곳에는 바람을 조절해 가면서 물 벽을 조정해 가면서 살살 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 빼는 것도 중요하고 이 슬라이드를 먼저 엽니다. 엽니다. 열어요. 자크 열고, 풀고, 바람 빠지게. 앞에 바람을 열면 빨리 빠집니다. 빼요! 자. 이렇게. 바람을 빼면. 자, 이 특이하네. 눌러주면은 말이 세고. 자, 이렇게 되고 살살 세고 눌러줘야 많이 세네. 바람 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빼가지고 언제 빼?
누르고 있어야 돼. 야, 송풍기로 빼야 되네. 자, 내일도 아니 다음주에도 똑같은 행사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분량인데 다음주에는 두배 분량으로 두배 분량을 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해놓고 가는 거울 속에 보이는 라파도 사이도 재수했다. 자, 송풍기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950, 두 개, 릴스 두 개, 방수포 두 개, 두 개, 송풍기 두 개, 릴선 네 개.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든든한 나주곰당. 그리고 마무리 합시다. 자, 곰탕은 문 닫았고, 짬뽕 가자. 그냥 집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땀 흘리고. 아, 가자, 짬뽕. 자. 24소 짬뽕집인데 짬뽕 먹읍시다. 짬뽕 세게. 나머지 저기 인건비는 그냥 배운 것으로 이렇게 짬뽕 먹읍시다. 이렇게 먹읍시다. 진짜로 오늘 아따 막 차 고지가로 팍팍. 자, 밥으로 마무리합시다. 짬뽕밥. 안에 불편인데 한번 하면 달 밝은 갑시다. 아, 여름에